자, 그렇게 중종이 새로운 중전을 맞이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조선 조정은 커다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중종과 중전 윤 씨와의 사이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은 정해졌지만 중종의 후계자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중전에게는 불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누굴까요? 후궁들, 경빈박 씨. 후궁들, 맞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중종의 후계자 자리를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후계자를 먼저 낳기 위한 이 4명부 여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1509년, 은밀한 물밑 경쟁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 조정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과연 왕자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경빈박 씨? 박 씨가 아들 미를 낳았다. 와, 박 씨가 아들 낳았다. 오! 경빈박 씨가 중종의 첫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와. 이때 태어난 경빈의 아들은요, 복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지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장자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4년 만에 태어난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중종. 중종은요, 이 첫 아들 복성군을 정말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경빈은요, 복성군에 이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셋째를 잉태하게 됩니다. 연이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경빈 박 씨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종이 경빈을 총애하면서 많이 찾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경빈이 셋째를 가졌을 때 이 시기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경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빈과 비슷한 시기에 후궁이 되어가지고요. 4명부에서 서로 견제하던 숙의 나씨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먼저 출산의 신호를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숙의 나씨. 네, 바로 숙의 나씨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숙의 나씨는 안타깝게도 난산이었던 거예요. 아이와 산모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현장으로 달려간 내의원의 어이들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왜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 씨의 병이 위급한데도 의원들은 치료에 진력하지 않았고 내관도 박 씨에게 아부하면서 나 씨를 전혀 구호하지 않았다. 죽게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거의. 당시에 이 난산은 좀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경빈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정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나 씨의 난산을 못 본 척한 거예요. 아, 약간 기운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 목숨인데. 경빈 박 씨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경빈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난산이었던 숙의 나 씨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빈은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자, 그럼 당시 궁에서 이 경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죠, 지금? 느껴져요. 중전급이네요.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의 생모이면서
중종의 사랑을 받는 경빈의 위세!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515년 경빈 박씨가 애지중지한 귀한 아들 복성군은요, 무럭무럭 성장해서 7살이 됩니다. 경빈은 중종의 첫 아들 복성군이 이렇게 무사히 자라면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때 경빈의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귀신? 중전이 아들을 낳아요. 중종의 중전, 장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8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다 종결 아니에요? 이건 종결이다, 이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중종의 후계자로 낙점될 원자가 태어난 겁니다. 아무리 첫 아들이라고 해도요, 후궁의 아들 복성군은요, 결코 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때 경빈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큰일 났다. 그때는... 근데 경빈 박 씨의 성격상 노립니다, 방법을. 아, 포기하네요? 네. 역시 이미 지금 몰입했어요. 경빈 박 씨예요, 거의. 내가 지금. 경빈 박 씨다. 경빈 박 씨예요, 지금. 거의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자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조선 왕실의 판도가 급변하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판도가? 장경 왕후가 그만! 산후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와. 너무 이상해지는데? 중전이 죽은 거네요. 네. 자,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중전의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슬픈 소식이 기회로 느껴지는 인물 있겠죠. 네. 누구? 경빈박씨. 경빈박씨. 자, 경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다. 네. 중전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중전이 되어 가진 방법을 동원하면 내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당시로선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보통 중전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변이 없는 한 세자가 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교수님, 경빈은 이게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왜 그런 꿈을 꾼 걸까요? 뭐, 최고의 자리를 지향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 또 하나는 중종 시대 자체가 연산군의 폭정, 반정, 사화 이런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꿈을 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나 봅니다. 그렇죠. 경빈은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중종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불가능한 꿈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경빈뿐이었을까요? 아니, 다른 후궁들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종의 다른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인천하! 내명부에서는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1515년 8월 8일 중전의 자리와 관련해서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문제적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 여기서 문제. 상소? 이때 올라온 상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중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빨리 그 시작을 하라고 테스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정답. 네. 오답. 그, 오답. 네. 저희가 아까 그 네 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후궁. 네네네. 그분 중에 지금 아직 중전 안 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빨리 중전시키십시오라는 상소입니다. 오답. 정답. 정답. 그 중전의 공석입니다. 중전 자리에 경빈 박 씨를 앉히십시오. 에이, 이건 너무 오로지 그 경빈 박 씨의 마음에서 맞아요, 맞아요. 경빈 박 씨 편이에요, 지금. 복성이, 복성이를 어떻게든 왕시켜야 돼요. 오답. 자,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접근했던 것들을 정반대로 가셔도 됩니다. 정반대로? 그러니까? 설마! 설마! 거기 쫓겨나 예전에 첫 번째 부인을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에이.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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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소의 내용은요. 바로 쫓겨났던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조강지처 태비신 씨를 다시 중전의 자리에 앉히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쫓아냈었잖아요. 신 씨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중종의 첫 아내인 신 씨를 다시 불러오자고 한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죠? 이 상소를 쓴 인물 네. 바로 중종 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인물들이었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경 왕후가 사망하자 이때를 노려서 신 씨를 쫓아낸 건 공신 세력의 잘못이다. 그러니 신 씨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경빈이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상도 못한 복병이 등장한 셈입니다. 만약 태비신 씨가 중전으로 복위되면 경빈과 복성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밀려나는 거죠. 경빈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된 선 넘은 희망.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소문을 읽은 중종 과연 어떤 답을 했을까요? 생각지 않았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아니야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이미 잊었어요 신씨.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종이면 제가 그 처음에 왕이 되기 직전에 이 떨 때 나를 진정시켜줬던 그 신씨를 생각하면서 아 다시 이거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못 잊었어요. 못 잊었어. 절대 못 잊어. 중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잊었다. 어쩐지 3일 만에 완전히 난 다 잊었다. 나는 결국 신씨 복위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중종은 왜 신씨를 복위시키지 않은 거예요? 신씨를 복위시키는 일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신씨와 장경왕후 사이의 선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씨가 만약에 복위해서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그 신씨의 아들과 지금 세자의 위치에 있는 이 아들 사이에 누구를 그러면은 큰아들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패비신 씨의 복위가 무산된 후 중전의 자리는요, 쉽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무려 2년 넘게 공석이 돼요. 2년이나 공석이 돼요? 네, 2년 넘게요. 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빈 박 씨,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움직였을 것 같아요. 경빈 박 씨는요, 자신이 중전에 오르고 싶다는 걸 궁궐 내에서 엄청 티를 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중전에 오르기 위한 기막힌 명분까지 내밉니다. 명분? 박 씨가 후궁 가운데에서 총애가 으뜸이었으므로 장경의 예를 따라 스스로 중위에 오르고자 하였다. 장경이 뭘까요? 장경왕후. 그래요. 그러니까 장경의 예를 따르자는 거는요. 즉위초 중전을 뽑을 때 후궁이었던 장경왕후가 중전으로 책봉됐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남아있는 후궁 중에서 중전이 선발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가장 유리한 건 누구다? 나다. 왜? 경빈박 씨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경빈은요, 중종의 장자를 낳은 자신이 중전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중종도 이렇게 경빈박 씨랑 같은 마음인가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 네. 중종 역시요,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경빈을 중전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요, 중전의 자리에 대한 신하들의 상소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 상소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땅히 숙덕이 있는 명문에서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누구를 저격한 것 같습니까? 경빈박 씨. 네, 바로 경빈을 정면으로 저격한 거였습니다. 자, 중전의 자리를 두고 중종과 대신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 1517년 7월, 마침내 중종의 세 번째 중전이 결정됩니다. 오호. 누굴까요? 경빈박 씨. 아닐 것 같아요. 경빈박 씨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문 집안 누구 또 데려갔을 것 같아요. 뉴 인물. 바로 인물. 문정왕후. 어? 오? 어? 문정왕후. 맞습니다. 우리 문정왕후 알잖아요. 네. 네. 누아 이제 문정왕후 우리 여행 떠났는데? 자, 여러분 문정왕후 기억하시죠? 아, 알죠. 배웠잖아요. 명종의 엄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놀랐던 게 실험청정을 할 정도로 막 휘두르면서 완전 기가 셌던 여성으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문정왕후가 중전이 된 겁니다. 와. 아, 근데 이렇게 된 거면 견빈박 씨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정왕후 뽑힌 가장 큰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아까 가문이죠. 숙덕 있는 집안에서. 맞습니다. 바로 집안. 지난 장경왕후 때와 마찬가지로요. 파평유 씨라는 가문의 배경이 다시 한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비는 중종의 큰 총애를 받으면서도 두 번이나 중전자리에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경비는 영원히 후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경빈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빈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북성군이 이제 세자가 되는 것. 세자. 그렇죠. 내 아들 북성군이 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바람이었겠죠. 교수님, 그럼 경빈 박 씨의 아들이 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거의 없죠.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우연이 겹치게 되면 혹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자가 일찍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왕비가 된 문정왕후에게서 아들이 안 나와야 돼요. 없을 경우.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복성군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